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자, 오늘 이게 팔려버려가지고,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결과물들은 다른 유튜버들 한번 찾아보시고, 시그마 70300, 예, F4에서 5.6. 예, 일반적이죠? F4에서 5.6이, 제가 가진 할매백통도 4에서 5.6으로 알고 있는데, 아포, 디지, 마크로. 예, 아포, 디지, 마크로. 이 아포가 이게 렌즈 코팅 이름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요. 예, 제가 착각했네요. 저겁니다. 네. 저거. 삼양 쪽에서 이제 UMC인가 하는 게 이게 코팅 그거를 나타내는 걸 하네요. 무려 세기 정품, 세기 맞나? 세기. 예, 세기 판매 주식회사 적힌, 예, 세기 판매 주식회사 정품. 네. 폴 캐논 마운트 되어 있고. 네, 시그마. 이제 흔히 고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70300이면 헝그리 망원대 영역에 속하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망원은, 잠깐만요. 70300, 할매. 할매 나오세요. 할매, 아이고, 어찌, 자, 제가 가진 고급 렌즈는 이 할매입니다. 할매가 4에서 5.6이죠. 70300. 이제 그냥 70300, 70에 300mm는 전부 다뭐 이렇다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4에서 5.6 조리개를 가지고 있네요. 다만 얘는 이제 이미지 스테빌라이즈, 그러니까 시그마에서는 뭐라 부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얘그 이미지, 예, 사진 손떨림 보정, 예, 이미지 스테빌라이즈가 없습니다. 자, 이거 일단 열어볼게요. 열면 시그마의 시그니처, 예, 시그마의 시그니처를 할수 있는 옛날 구형 렌즈들. 요즘에도 이런 파우치 같은 게 포함이 되나 모르겠네요. 쭉. 아이고, 렌즈를 쳐버렸다. 예. 자, 일단 이렇게 파우치 가방이 들어있어요. 파우치 가방. 웃긴 것은 이제 허리끈에 이렇게 찰수 있게, 이렇게, 벨트 홀이라 그래야 되나? 벨트 구멍 같은 것도 있어요.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쑥 열면 이제 렌즈가 나오죠. 예. 든든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렌즈, 고구마라고 불리는 렌즈인데, 구성품이 뭐가 있나 한번 열어볼게요. 뭐가 들어있나. 예, 다 뺐네요. 다 뺐나? 예, 다 뺐고. 자, 보증서 같은 거 하나 들어있고, 이거는, 시리얼 넘버 같은 거 들어있네요. 앞으로 적혀있고, 뭐야, 이거는 잡스러운 거. 광고지고, 이거는 이제 시그마 일본 회사니까 일본 거 뭡니까 이거? 워런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품질 보증. 그리고 시그마 센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돼 있네요. 전국 센터 봅시다. 우주 카메라. 서울시 대전 하나 있고, 광주 하나 있고, 대구 하나 있고, 부산 하나 있고, 제주도 있고. 다행히 경남권엔 부산 하나 있네요. 거의 광역시에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리고 시그마에서도 카메라들이 나왔었네요. 시그마. 자, 이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리고 여기, 네, 시그마 사면 좀 특이하게 이런 것들도 들어있었다는 거. 시그마 카메라고 시그마 렌즈들 되게 특이한 것들 좀 있었는데, 아무튼 이때 시그마 렌즈들이 이제 무광택 도색을 좀 썼었어요. 검정색, 반광택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펄이라 그러는데 얘도 펄이거든요. 자, 렌즈를 잠깐, 네, 일단 오픈해 보겠습니다. 쭉 열면 이렇게 렌즈가 들어있고, 여기 파우치는 여기 튼튼하게 되어 있고, 요 밑에도 폼이 이렇게 얇은 폼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여기도 푹신푹신해요. 이 시그마의 이거는 꽤나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요즘 렌즈에는 이걸 안 주는 것 같은데, 네. 요즘 걸 제가 안 사봐서 뭐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일단 요거를 딱 제껴보면 샥 열고, 샥 열면, 아, 간지나는, 극세사 같은, 이제 안경닦개 같은 렌즈 닦개가 들어있습니다. 새거, 기분 좋네요. 이게 거의 방치급, 솔직히 사놓고 안 쓰는 이런 것들, 요즘 올라오는 것들 제가 조금씩 구입을 하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활용도가,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할매, 우리의 이 멋진 할매가 있기 때문에, 할매 백통과 여기, 엄마, 아빠구나, 얘는 아빠. 수련 은하수를 가지고 있는, 네, 갤럭시를 보여줄 수 있는, 네,
할매가 아니고 아빠도 있기 때문에 시그마에서 특이한 이 뭐냐 이거 단렌즈 예. 대포류 같은 것도 막 나오고 여기 보면 특이하죠. 금띠를 두르고 있는 이 방광택 이 펄.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슉. 예. 이 보면 이 무광택의 이 펄이 보이죠, 이거. 아, 이거. 예, 무광택 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쓰다 보면 결국은 벗겨져서 반질반질해지는 이게 단점이 있긴 한데 그렇네요. 하여튼 예. 오늘 보여드릴 렌즈는 예, 70-300 고구마 렌즈입니다. 시그마에서는 여러 가지를 냈었는데 어느 순간 아트 렌즈류라 그래가지고 시그마에서 좀 약간 고급스럽게 변했다고 설명드려야 되나? 예. 일단 그렇네요. 예. 자, 시그마. 자, 매뉴얼도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예. 70-300 아포 디지 마크로. 이 렌즈의 특징은 마크로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이하게 사용법이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어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막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렌즈 약간 특이한 게 70-300 줌 렌즈이면서 마크로도 되네요. 아, 그리고 요거 여기 보면 시그마 이게 색이 정품으로 이런 게 있어요. 무상 핀 교정 카드입니다. 초점 교정 서비스. 이 핀 교정 같은 경우에는 한 이게 가치가 한 3만원 25,000원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핀 교정 카드도 사면은 들어 있더라고요. 세기에서 1회 쓸 수 있고 이제 쓰면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 얘는 일단 1회용이라고 적혀 있죠. 한번 핀 교정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여기 또 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건 잘 보관하고 자, 후드를 봅시다. 오, 세무는 아니구나. 이제 후드 내부에 이제 뭐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약간 좀, 이 보면 약간 세무처럼 털이 달린 것 같이 보이는 듯 한데, 그건 아니고, 조금 오돌토돌하게 돼서 약간 반광 도색이, 무광택 반사 도색이 살짝 되어 있네요. 그래도 뭐 제 역할은 할 것 같습니다. 자, 후드. 줄이 이렇게 측측 이렇게 되어 있는 후드입니다. 앞에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장착하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자, 이거가 특이하게도 이제 캐논의 이 L렌즈를 흉내내려 그랬는지 원래 보시면 이게 금색 줄이 다 있잖아요. 이게 보면 금색 줄이 다 있는데 시그마 렌즈들이 전부 다 시그마가 싸고 뭐 성능도 나름 괜찮고 뭐 그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시그마는 단렌즈 탐론은 줌렌즈로 요즘 거의 고착화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핀 교정을 할 수 있게 이제 USB 독이 따로 있어 가지고 PC에 연결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외관 살펴보시죠. 자, 후드가 이렇게 예쁘게 꽂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힘을 안 받기 위해서 AF 스위치 그리고 노멀 마크로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걸로 일반 모드로 사용할지 마크로 모드로 넘어갈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손떨방이 없죠. 아, 물 한잔하고 잠깐. 네. 손떨방이 없고 AF 온오프 버튼 그리고 이제 노멀 모드 마크로 모드 선택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리고 이게 고구마 렌즈라는 게 약간 좀 모양이 쑥 이렇게 생겼죠. 좀 못생기기로 유명해요. 얘가 좀 못생겼죠, 한마디로. 거기다가 이게 또 이게 펄이 들어가 있는 모델도 있고 나중에 이제 펄이 없는 모델도 있어요. 네, 하여튼 소프트 마크로인가? 그냥 마크로가 돼 있죠. 일단 마크로 때문에 이렇게 뭐 거리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신이 없죠. 자, 일단 이걸 AF로 만약에 해놓으면 여기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초점 AF 모터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 후드를 체결할 때 이게 마지막에 감을 때 힘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보관할 때는 M모드로 이렇게 M이 아니고 매뉴얼 포커스 모드로 이렇게 얘를 풀리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감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풀 때도 이렇게 뽑을 때 좀 걸리는데 얘는 좀 덜 걸리네요. 조금 헐렁하다. 원래 되게 셌었는데 제가 이거 지금 두 개째라서 옛날에 팔 때는 이거를 못 남겼습니다. 자, 이게 초점링 그냥 수동 모드로 돌리는 거고 자, 이제 이거를 AF로 돌리면 이제 탁 걸렸죠. 거기다가 이제
자, 이렇게 쑥쑥 늘어납니다. 이게 거리개 창이. 자, 여기서 마크로 모드로 전환이 되죠. 이게, 자, 봅시다. 어떻게 되지? 자, 바디에다 일단 연결해 봅시다. 일단 이것들은 옆으로 좀 보내고. 자, 바디에다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 고구마 렌즈. 자, 아주 영롱하죠. 녹색 빛을 띠네요. 영롱합니다. 반짝반짝. 아우, 가을입니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시그마 같은 경우도 디캡이 이렇게 방향성이 얘는 없네요. 탑룸만 있구나, 방향성이. 이렇게 점 있는 부분으로 여기 걸어야 이게 잠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아무 때나 잠기네요. 네. 시그마 디캡은 양호합니다. 탑룸 거는 안 잠겨요. 제자리 안 꽂음. 자, EF 마운트에 맞게 잘 되어 있고. 자, 봅시다. 거의 마운트 기스도 거의 없는 깔끔한 거의 방치급 메모리입니다. 자, 크기 같은 경우도 자, 70200하고 크기 비교해 보면 길이가 좀 짧죠, 확실히. 한 길이 차이가 이만큼 나죠. 그러니까 휴대성도 괜찮고 무게도 무척 가볍습니다. 물론 아이고, 이거 돌려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까봐 제가 MF로 보관했거든요. 자, 보면 무게도 얼마 안 돼요. 한 300g 되려나? 예, 무게도 무척 가볍습니다. 여기 저울이 있네요. 예, 저울로 한번 재볼게요. 아, 또 리뷰할 때 또 비교해 보려고 이런 걸 또 구입을 해놓고 안 쓰고 있었네. 예, 저울. 저울도 살짝 꺼내 봅시다. 스위치 온. 네. 후드 빼고 무게가 얼마인지 520g이네요. 552g.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반 70200 이 앞바백통 무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6kg. 거의 한 3배 정도 네, 가볍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자, 빨리 장착하고 해봅시다. 왜 이렇게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계속 가네요. 자, 자, AF ON 네, 됐습니다. 자, 스위치 켜고 오케이. 이거를 자, 이렇게 하고 뷰파인더 모드를 켜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잡히네요. 최소 초점 거리가 있어서 초점을 못 잡을 거야. 그럼 먼데 있는 거를 잡고 자, 소리 이제 들어보세요. 먼데 있는 거를 못 잡아서 잠시만요. 안 되겠다. 자. 오케이. 자. 아무튼 천장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자, 다시. 이게 망원이다 보니 지금 300mm짜리 망원을 실내에서 도는 소리는 들리죠? 이제 초점 속도는 아주 완전 폭망입니다. 실내에서 천장에 있는 흰 걸 잡느라고 얘가 버벅거리는 거예요. 원래는 초점을 못 잡지는 않는데, 예. 그렇죠. 오케이. 왜 버벅버벅 이러지? 아이고. 연사를 쳤구나. 아, 여러 장 찍었네요. 자, 일단. 자, 노멀로 찍어서 자, 봅시다. 초점 잡으세요, 좀. 네, 아무튼 자,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뭐 돌아가는 건 이렇고 생긴 건 좀 못생기고 필요 없게 여기 빨간 줄을 했어요. 누가 봐도 L렌즈가 아닌데. 그래서 약간 좀 못생긴 데다가 빨간 줄까지 있어서 욕을 겁나게 먹습니다. 다만 이거 가격은 10만원 이내로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70-300mm에 대해서는 뭐 활용도는 괜찮죠. 특히나 뭐 물론 뭐 솔직히 형망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풀프레임에다가 이걸 잘 물려 쓰지는 않는데 풀프레임 물려서 70mm 화각에 쓰면 뭐 인물용으로도 좀 쓸만하겠죠. 조리개는 뭐 4이긴 한데 중요한 건 70mm 300단에서 이게 이미지 스테빌라이즈가 없는
렌즈라면 활용도는 분명히 떨어진다는 거. 결론적으로 삼각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크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마크로 기능을 일반 모드에서는 여기 노멀이 적혀 있죠. 노멀 모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마크로 모드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초점 링이 여기서 더 튀어나와서 움직여요. 여기서 더 튀어나오는 거 보이죠? 이게 자 이렇게 가까운 데 걸 잡고 노멀 모드로 다시 넘어가는데 자 이, 여기서 일반 모드로 돌아온 상태고 자 여기서 마크로 모드 켭니다. 자 그러면 누르면 자 이렇게 되면 초점 거리가 좀 더 짧아지면서 이제 마크로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 튀어나오죠 이렇게. 자 이만큼 저기 예 200mm에서 300mm 사이가 마크로 모드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네요. 거기서 초점 거리 따라서 더 튀어나오죠. 2:1, 1:2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뭔가 좀 복잡한데 아무튼 이게 마크로 모드가 됩니다. 삼각대에 물려가지고 조리개를 많이 쪼아가지고 빛이 좀 좋은 데서 좀 활용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 가지고 이제 곤충 찍어보고 했는데 많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뭐 마크로다 보니까 그래도 좀 가까이서 찍히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마크로 예, 마크로 상태일 때 이 모드입니다. 원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마크로 모드 넘어가면 2단에서 더 이렇게 튀어나오죠. 자, 노멀 모드로 다시 복귀 안 하나? 더 돌아오세요. 소리가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노멀 모드로 들어가지 다시 마크로 모드를 키면 자, 이 상태로 됐어요. 마크로 모드가 됐을 때 노멀로 스위치를 못 옮겨요. 이게 이 렌즈를 적용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껐다 자 이렇게 껐다고 칩시다. 이 상태에서 렌즈를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초점을 매뉴얼로 바꾸고 매뉴얼로 바꾸면 얘가 돌아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0단 아래로 조정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노멀 모드로 바꾸고 이렇게 돌려줘야지 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뉴얼 포커스로 이렇게 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끝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마크로 모드를 켤 수 있어요. 이 중간에서는 마크로 모드가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200단 올라가서 자 200단 올라가서 마크로 모드를 열고 200단이야 끝까지 올린 다음에 마크로 모드 열고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갈 수 있죠. 이게 마크로 모드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 처음 쓰시는 부분 좀 헷갈려요.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 자 이게 마크로 렌즈의 특성입니다. 이 시그마 고구마의 특성이죠. 마크로 렌즈가 아니고 일단 이 마크로 기능까지 들어있고 70에서 300단을 쓸 수 있다는 거 예.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자 이게 끝까지 이렇게 튀어나와서 줌 모드를 끝까지 한 다음에 마크로 모드를 켜야지 여기서 마크로 모드로 더 들어가고 초점 영역을 더 깊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노멀 모드로 스위치가 안 제껴져요. 다시 300단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노멀 모드로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이 상태에서 마크로 모드로 진입한 상태에서 아니구나 여기서 마크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예. 하여튼 이게 조금 쓰기가 좀 그거 번거로운데 하여튼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이 되게 잡소리가 많네. 이 품질은 색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옛날 렌즈답게 약간 누런기가 있다고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망원 렌즈답게 뭐 조리개 4-5지만은 뭐 망원답게 그 아웃포커싱은 어느 정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는 역시나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좀 삼각대 없이 핸들드로 사진 찍기에는 조금 예,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찍어야지 쓸만한 결과물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실내에서는 뭐 조리개도 4인데다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도 없고 예, 4.5.6 이런 데다가 실내에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부적합하다. 날 맑은 실외에서 핸드헬드로 뭐 어느 정도 뭐 셔터 스피드를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는 뭐 괜찮은 그런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뭐 마크로 기능 된다는 거. 일단 어떻게 보면
이거 후드까지 장착하면 나름 좀 볼만한데 딱히 모양이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얘가 좀 색깔도 그렇고. 예. 물론 이거 펄 없는 무펄이면 조금 더 예쁘긴 한데 별로 그리 예쁘지 않다. 예. 예쁘지 않다는 뽀대가 안 난다. 일단 망원렌즈를 달면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얘는 뭐 원래 비싸긴 하지만 네. 아무튼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이 후드까지 달면 조금 볼만하다는 뭐 느낌 뭐 그 정도고 딱히 뭐 달아서 뭐 있어 보이는 느낌은 전혀 없다는 거. 빨간 줄 이걸 해도 더 허접해 보이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아무튼 예. 70300단 망원이면서 10만원 이하.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망원 자주 안 쓰는 사람은 맛 좀 보겠다. 뭐 그러면 사가지고 써볼 만한 렌즈이긴 합니다. 딱히 뭐 이걸 찾아서 사시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성능은 뭐 역시나 망원답게 망원의 특성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고 마크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딱히 고프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파는 이유입니다. 안 써요. 처박아놓고. 예. 그냥 잠깐 갖고 있었습니다. 좀 못생긴 고구마 모양의 예, 렌즈였습니다. 시그마 고구마 70300 4-5.6 아포 디지 마크로 렌즈입니다. 예. 이상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얘는 예. 이 이미지는 뭐 괜찮았다. 다만 뽀대가 안 나고 뭐 IS가 없어서 활용도는 조금 떨어진다. 삼각대 있으면 굉장히 좋다. 예, 그리 설명드리고 싶네요. 무려 메이드 인 재팬이지만 10만원 이하에 구할 수 있는 괜찮은 뭐 헝그리 망원 렌즈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